몇 개 고르신 거예요? 저기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. 오늘 우리 칠순이라. 아, 칠순이라. 네, 그래.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애들하고 전부 다 봐보세요. 먹으려고. 아, 뭐 입맛이 착착 달라붙고 아주 먹기가 좋고 아주 맛있어. 골고루 여러 가지 다 먹어봤는데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맛있는 맛들이 많이 나요. 10년 넘었는데? 진짜요? 여기만 와요. 여기만. 떡맛 한번 보고 나면 단골 되는 것은 시간 문제. 요 쫀득한 반죽이 한몫 제대로 한답니다. 진짜 맛있다. 재료를 아끼지 않아야 맛의 가치가 올라가는 법이죠. 이 집에서 가장 인기라는 영양 찰떡에는 씹는 맛 일품인 각종 견과류가 듬뿍. 설탕에 자작하게 졸여준 견과류와 잘게 빻은 땅콩까지 합쳐줍니다. 견과류가 으깨지지 않게 손으로 버무리며 시대는 것이 바로 포인트. 우리가 이 떡을 꼭 만들려고 처음에는 이 떡을 만들어 놓고선 이제 소비자들 반응이 아주 냉랭했어요. 잘못된 떡이라고.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뭐 밤을 더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뭐 땅콩이라든가 모든 것을.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까지 이게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. 마지막 단계인 팥콩물도 떡을 여러 번 접어가며 묻혀줘야 비로소 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. 손이 많이 갈수록 맛있는 떡이 되는 것은 절대 불변의 법칙. 쫀득함에 고소함까지 더해진 영양 찰떡이 완성이 됐습니다.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, 대박집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데요. 직원분들께 주문하시게요. 명절을 앞둔 요즘 송편부터 각종 떡 주문에 눈, 코,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떡의 종착지는 울산부터 여수, 서울까지 전국구. 와, 진짜 맛있나 봐요. 택배하고 전화 주문하고 다 하셔야 한다면 한 60% 이상? 오. 그 나머지는 이제 한 40% 정도는 와서 직접 주문하시고. 매장을 찾는 손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. 이쯤 되니 더 궁금해지는 게 있죠. 오늘 굉장히 바쁘던데 예. 혹시 매출 공개 가능하세요? 매출 공개요? 글쎄 어느 정도 돼요? 이 사람 담당인데 요만큼? 요만큼? 100천만 원? 아니 그럼 얼마예요? 연 매출 10억. 우와. 와우 대박 인정. 와우.